광양시가 상급자들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신입 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간부가 감사를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신입 직원은 직권남용과 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상급자 6명을 고발했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광양시청 모 부서에서 수습 근무를 하던 한 신입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말. 다른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. 같은 부서 팀장으로부터 발령받았으니 아버지가 술 한번 사야 하는 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과장이 준 시계 선물도 해당 팀장이 가져가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 해당 팀장은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. 아버지 혹시 그래서 술 한 잔 사다 주차를 해라. 감사한 이야기가 제 자신을 매우 힘듭니다. 또 다른 광양시의 신입 직원은 과장급 간부를 포함해 6명의 상급자를 고발했습니다. 부당 업무 지시와 업무 행태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권남용, 명예훼손, 모욕 등의 혐의로 상급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옛날에 보니까 뭐 행실이 안 좋았다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. 불참을 했다. 그 명예훼손 뭐 하고 막 일부 귀신 한 걸 알고 있는데 또. 광양시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갑질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공조직의 뿌리 깊은 상명하복식 그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면 세대 갈등이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옳음에 대한 인정과 틀림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. 상급자들의 갑질로 희망이고 삶의 터전이어야 할 직장 생활이 신입 직원들에게 시작부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